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내가 되고 내는 하천과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강의 상류에는 대체로 가미꽁류, 즉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는 사행천입니다. 사행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한강에서는 정선의 병방치, 영월의 청령포와 한반도 지형, 낙동강에서는 영주의 무선마을과 안동의 하회마을, 금강에서는 옥천의 둔주봉 등이 있습니다. 그중 경북 예천의 회룡포도 빼놓을 순 없습니다. 내성천의 물줄기가 350도 돌아 회룡포를 휘감은 뒤 회룡산 뒤편으로 흐릅니다. 이 물줄기는 삼강주막에서 문경에서 내려온 금천과 합수된 뒤 낙동강의 이름으로 흐릅니다. 내성천이 회룡포를 휘감으며 마을을 육지의 섬으로 만드는 장관이야말로 회룡포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회룡포는 원래 의성포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마렵 예천과 가까운 의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 마을을 이뤘고 그들은 고향의 지명을 따 의성포라 불렀던 겁니다. 하지만 예천에 속해 있는 지역을 의성포라고 하면 지역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10여 년 전에 회룡포로 바꿨습니다. 내성천이 마치 비상하는 용이 마을을 휘감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회룡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면 회룡산을 올라야 합니다. 가장 쉽게 장안사라는 절집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회룡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장안사까지 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안사의 역사는 꽤 오래됐지만 최근에서야 절집의 역사를 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문인이었던 이규보의 장안사에서라는 시를 지은 곳이 바로 이곳으로 전해집니다. 장안사에서 회룡포 전망대가 있는 회룡대까지는 쉬엄쉬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회룡대에서 내려다본 회룡포의 모습, 적당한 타원형의 육지와 타원의 바깥을 부드럽게 타고 흐르는 듯한 내성천의 물길, 그리고 그 물길이 만들어낸 작품인 모래톱이 밝은 황색의 기운을 품어냅니다. 회룡대에 서면 회룡포가 왜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성천의 물길에는 회룡포 마을로 이어지는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일명 뿅뿅다리로 불리는 건설용 철판으로 만든 다리입니다. 회룡포의 명물이니 함께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